그럼 이번 시간에는 조동사에 대해서 배울 시간입니다. 자, 조동사는 뭐 하는 녀석이 조동사냐? 그 의미부터 한번 파악해 봐야겠는데요. 나는 독일어를 할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때요. 독일어를 말한다는 그냥 일반 동사를 쓰고요. 말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이 조동사의 역할입니다. 그냥 그 의미를 조동사 형식으로 쓰는 것은 그냥 각각 언어들끼리 아 이건 조동사로 쓰자라고 정해 놓은 건데요. 할수 있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언어들이 조동사의 형식으로 바꿔서 씁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볼게요. Ich spreche Deutsch. 나는 독일어를 말한다라는 뜻이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세 개로 딱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를 더하고 싶어요? 할수 있어. 괜나는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히 다음에 뭐가 튀어옵니까? 조동사가 먼저 튀어옵니다. 조동사는요, 얘가 조동사니까 진짜 동사보다 얘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왜 가볍다고 봐야죠. 조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조동사는 항상 앞으로 치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 자리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독일어에 좀 놀라운 특징이 생깁니다. 뭐냐면 보통은 동사가 일로 와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언어는. 그런데 여기에 그냥 목적어가 오고요. 동사는 맨 뒤로 빠집니다. 맨 뒤로 빠진다. 독일어의 굉장한 특징. 자, 그리고요. 요거는 어떤 언어나 마찬가지인데 조동사가 사용되면 동사는 원형이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동사가 원형이 아닌 이유가 뭔데? 이 주어의 여섯 가지 변형을 얘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변형을 이제 누가 담당해? 앞에 있는 조동사가 담당하죠. 보세요. 원형. 변형.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동사는 원형으로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는 거죠, 둘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조동사 사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 동사가 맨 뒤로 간다를 이해하는 건 3초면 되죠. 하지만 그걸 우리가 그 어감, 그 문형의 느낌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요, 500번 이상 반복해서 말해야 됩니다. 500번 이상.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조동사 말하고 동사가 맨 뒤로 나가 이거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될수 없다. 뭐 언어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요? 입으로 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조동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